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심일권 전무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 아주 귀한 어린 피아니스트 오셨는데요. 이름은 남애에서 피아니스트고요. 어떻게 피아노를 처음에 배우게 됐어요? 엄마께서 피아노를 사주셔서 피아노를 치면서 놀다 보니까 피아노를 배우고 싶게 돼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어머니께서 남해에서 학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네요. 네.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럼 어머니께 앞으로 잘하는 길이 뭘까요? 뭐니? 좋은 피아니스트로 성장해서 한국에, 아니 전 세계에 남해에서 학생 이름을 널리 알리면 어머니께서 굉장히 행복하시겠죠? 네.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귀한 보내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와이 피아노에서 새로 나온 그랜드 피아노로 한번 연주를 청하고자 합니다. 연주 가능하실까요? 네.
네, 아주 피아노 너무 잘 치시네요. 어린 나이에 이런 경지에 오르기까지 너무 많은 연습하신 것 같은데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세요? 하루에 5시간 정도 해요. 네, 하루에 5시간씩 연습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와이 피아노 연주하셨는데 이 피아노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 피아노는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연주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을 좋게 만든 피아노, 가와이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이 가와이 피아노를 시연해보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코스부사키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귀하신 남미에서 학생이 와서 연주 및 또 가와이 피아노의 그 특장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내긴 너무 아쉽지만 다음을 계약하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문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